이제 형사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피고, 피의자, 피고인,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에 재판 장면이 방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TV 로펌이라든지 솔로몬의 선택처럼 연극과 퀴즈가 결합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반면 그 연속극이나 영화처럼 대단히 진지하게 재판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잘못된 용어를 사용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고, 피의자, 피고인 사이의 혼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원고와 피고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피고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는 착한 사람이고 피고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 대단히 도식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피고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나쁜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3년에 민사재판장을 할 당시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소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가 될 사람, 피고로 기재된 사람에게 송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송달 업무가 민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송달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송달 업무를 담당한 법정 경위와 함께 직접 송달을 야간에 이 소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각각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장을 송달받는 사람이 피고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은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법원 내 계류된 소송에서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피고가 되어야 하느냐?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사재판에서 피고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피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민사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반면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민사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형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호칭하는 방송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등장하지 피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는 결국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지, 즉 재판에 넘겼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우선 형사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또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의 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치료비도 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당분간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민사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는 아닙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한 예가 하나 있죠.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이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은 70년대 미국 프로축구 그 미국 프로 미식축구를 주름잡던 대중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광고 모델, 영화 배우, TV 해설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에게 대단히 친숙해졌습니다. 그 오제이 심슨은 샌프란시스코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버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심슨의 전처이고 백인인 니콜 브라운 심슨이 자신의 집에서 온몸을 난자당한 채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니콜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레스토랑의 남자 종업원도 역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오제이 심슨의 집은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그피 묻은 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오제이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오제이 심슨을 검거하기 위해서 오제이 심슨의 집에 갔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고 친구의 차를 도주하는 심슨과 이를 추적하는 경찰 사이에 이두 시간의 드라마가 심지어는 TV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모은 사건이었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자 이것이 세계적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림팀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피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심슨의 피로 밝혀졌다라는 점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면서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유전자 검사는 틀릴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인 명사를 매장하기 위해서 백인 경찰이 범행 현장을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이제 흑백 차별을 굉장히 부각시켰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심슨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이 심슨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사소송에서는 심슨의 살인 사실이 인정이 돼서 850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의 사건이고 또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은 이두 가지 절차가 각각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고 또 형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사재판의 대이념은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그리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낮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에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양 재판의 결과는 서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민사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부부 사이의 문서 위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은 그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남편 명의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남편 명의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아내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나는 남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남편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괘씸하게도 내 아내는 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민사재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연 문서가 위조된 것이냐, 위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문서 위조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게 되면 남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채권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남편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 이 채권자는 오로지 채무자인 아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아내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민사재판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아내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민사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아내에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모두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0대 주부였습니다.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문서 위조의 피해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형식상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초범이고 50대 아주머니이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남편과 합의를 했고 그리고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내에게 아주 경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채권자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재판의 결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이야말로 또 형사재판을 하면서 민사재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형사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적 유형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 유형은 대체로 폭력 관련 범죄, 사기, 교통사고, 절도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중에서 폭력, 사기,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통 폭력 사고라고 하면 조직 폭력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조직 폭력배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직 폭력배를 다루는 재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가벼운 폭력 사건들입니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친한 사람들끼리도 술을 마시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투닥 말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밀치고 가볍게 때리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해서 법원까지 오는 그런 사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사건은 비단 조직폭력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수 있는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 정도는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폭행이 되려면 주먹을 쥐고 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적어도 뺨을 때려야 폭행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안전을 불법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신체는 온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도 일종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이 그냥 방치해둬도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법이 그것을 방치해둔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도 이것은 폭행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설혹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먼저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면 그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평소에 미워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미워하던 친구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미워하던 친구가 마침 잠을 자고 있길래 가위를 가지고 가서 그 친구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폭행에 해당할까요? 이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합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일종의 폭행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여자 중학교에 체육 교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운동장을 뛰어서 돌고 있었습니다. 여교사는 그 피해 여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구부한다는 이유로 손이나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 부분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신고 있는 슬리퍼로 피해 여학생들의 양손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체벌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유형력 행사죠. 실제로 때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폭행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당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목적상 정당한 징계 행위의 범죄에 포함되면 그것은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교육 목적상 정당한 체벌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초중등 교육 법령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체벌도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또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연 그러한 타당성을 갖춘 것인가 하는 것이 다투어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것을 정당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폭행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항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먼저 때려서 나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먼저 때린 사람은 나쁜 사람, 거기에 대항해서 때린 사람은 뭐 착한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뭐 불가피하게 복수한 사람이니까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속했던 초등학교의 법, 우리만의 법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우선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 그건 누가 먼저 때렸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때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즉 싸움의 승패는 누가 코피를 흘리느냐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질서의 이념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질서의 이념은 어떤 사람이 너를 때리면 더 때리려고 다른 뺨을 뭐 들이댈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자력으로 보복할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다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응징할 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호소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념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의 아들을 때렸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또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질까요? 사실 우리의 법감정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법질서는 요구합니다. 그래도 참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법질서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력구제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당방위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법익에 대한 현재의 그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디부터는 범죄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행해지는 체포 행위에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체포를 하는지, 또 변호사를 고지할 수 있는지 등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또는 뭐그 소극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찰관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체포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런 체포행위에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당방위에 관해서 우리 법원이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그다지 재미있고 유쾌한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른바 혀 절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이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안 되자 그 자신의 입속에 들어온 가해자의 혀를 물어뜯어서 절단했습니다. 굉장히 뭐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을 했으니까 이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된 거죠. 이제 그 사건에서 이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강제 키스로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피해자를 일생 말도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때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해 정도를 지나친 것이다. 정당 방해를 부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다지 유쾌한 사건은 아닙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노동에 종사하는 분이었고요. 평소에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낭비와 도박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평소에도 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월세방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월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하자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서 제 아내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목에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아내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 순간에 아내는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까이에 있던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남편을 찌르게 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내의 살인 행위가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폭행이냐, 무엇이 살인이냐,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 생각할 여러 가지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기죄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대단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그 주된 이유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보통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다. 처벌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인데 형사사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른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는 거죠. 그리고 갚으라고 해도 잘 갚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조사를 위해서 출두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드시는 사람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지만 보통 선량한 서민들은 이런 통지를 받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작 돈을 갚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약간의 원망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켜서 나를 몹쓸 사람으로 전락시키느냐.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해결하자.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인정에 약하고 또이 계약서 쓰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사재판으로 갔을 때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잡아떼기 시작하면 사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기록이 모두 조서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 즉 채권자도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증거들이 형사 기록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고스란히 서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사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서류 증거를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채권자들은 자꾸 고소를 해서 서류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국 처분됩니다. 이것은 결국 수사력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건 결국 민사재판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 사건들입니다. 또 증거 확보의 문제는 서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철저하게 거래를 하는 그러한 관행의 형성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빌려야 그게 비로소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타인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고가 생긴 것처럼 가정에서 보험금을 타는 그런 보험금 사기, 이런 것이 사기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요소,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빌릴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한다면 원칙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가 쉽겠지만 자백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거래 상황이라든지 거래의 동기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또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과 같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죠. 2009년 1월에 이러한 학업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늦어도 한달 이내에 월 10%의 이자를 부쳐 돌려주겠다면서 2억 5천만 원을 빌린 변호사가 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사기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과연 변호사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담보로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뜻하냐 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그 잔존 재산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은행 빚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만 쓰고 월 10%라고 하는 고리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약정한 대로 돈을 갚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4년 9개월 동안 그걸 갚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음부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범죄자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피고인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수원에서 서울로 늘제 차를 몰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형사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에서는 그 진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데 교통사고는 더더욱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겠죠. 교통사고 내기 전에 미리 짜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으니까 사실 교통사고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물증이 많이 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사건
근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 특히 목격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도 늘 진실은 아닙니다.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경험한 사건인데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늘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경험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를 낸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사고 당시 아차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사고가 났네. 큰일 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차가 오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또 피해자와 기나긴 법적 절차, 법적 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법원 앞에서 이제 판사님 앞에서 판사 앞에서 또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뭐 그것은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을 얼버무립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검찰에 가면 단연코 나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웁니다. 억울하다면서 울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에 대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점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자는 과정에서 정말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왜 그것을 몰라주느냐라고 억울함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재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인공위성을 띄워서 24시간 대한민국 전체를 감시를 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재현해보면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 그런 위험한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세상은 그다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겠죠. 24시간 우리가 인공위성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세상은 뭐 그다지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만 그냥 저희 심정에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의학적으로도 최면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죽하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 최면을 걸어서 최면 상태에서 증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뺑소니입니다. 사고를 야기했으면,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으면 정차하고 그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피해자 구호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뺑소니, 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희 범죄의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제 이런 범죄가 처음 성립, 법률에 규정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례가 여러 가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한때는 굉장히 이것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런 도주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치부를 해서 형사 처벌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 2002년에 1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 도주 차량 범죄의 범위를 조금씩 줄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런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흐름의 와중에 결과적으로 오판을 저는 그 당시에 1심 형사재판장이었습니다. 단독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렸던 결론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또그 뒤집힌 결론 그대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서 결국 제가 잘못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그냥 차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는 쇼핑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스피드를 많이 낼수 있는 그런 일반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의 팔꿈치와 무릎 부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옆부분으로 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m 정도를 진행합니다. 충격당한 사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쫓아가서 그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뭐였냐면 나는 이 사람을 접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멈췄을 것이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별로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거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람을 치고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멈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잡혔던 것은 거기에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니었고 일상생활에 그다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벼운 사고라도 하더라도 일단 멈추고 구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적어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구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런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가지고는 내려서 신원을 밝히고 구호할 필요성이 없다. 구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구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 판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것은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면 일단 현장에 멈추고 누구라도 구호하거나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도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통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든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행정처분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검사이시던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에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 걸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경찰관 앞에까지 가지 않고 마침 옆에 있는 슈퍼 앞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나와서 그 슈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슈퍼 아저씨한테 소주 한 병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경찰관이 그 슈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킵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경찰관에게 인사를 합니다. 경찰관이 황당해서 당신 음주 측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는 것 좋다. 그리고 아마 수치가 많이 나올 거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운전할 때 술을 마셔서가 아니고 지금 당신이 보시다시피 슈퍼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제 그 형사재판에서 또 아주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형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신체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속을 사실상 처벌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는 못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당장 감옥에 가야 해. 라는 관념에서 구속을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하냐, 경하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또 구금을 통해서 징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요소들을 주로 참작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주고 약주는 거죠. 일단 너 혼나봐 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키고 나서 조금 뉘우치면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이 되면 그 사람은 심정적으로 한풀 꺾이게 됩니다. 아무리 고개를 빳빳이 들던 피의자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속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은 이제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을 면회하러 오는 가족들 보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저히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감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감정은 정말 몹쓸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장 구속해야 한다,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 라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런 사유가 충족되면 또 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거가 확실한 사람, 가족 간 결속력이 강한 사람, 직장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도망갈 염려가 낮습니다. 하지만 집도 제대로 없고,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잃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도망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기 힘든 사람은 구속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없어서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구속되기가 쉬운, 쉽게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판사들은 대단히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만 적법하다고 취급됩니다. 즉,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란다 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966년에 미국 연방법원의 미란다 판결이라고 하는 유명한 판결이 바로 이것을 다 이제 미란다 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구속이 되면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구속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재판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법정에서 판사가 바로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피고인들에게 대단히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에게도 아주 큰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법정 구속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부끄럽고 또 힘든 이야기이지만 우리 법원의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속이 돼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죄질이 약하다고 해서 구속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면서 이 구속당하지 않은 피고인이 진정한 배후의 주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냈습니다. 물론 피고인도 큰 충격을 받았고 변호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위로 올라가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정신적 충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재판으로 인해서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로부터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를 형사보상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제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모든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구속사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